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죠. 선생님이시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냉장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위칸에는 일단 버터류. 버터. 저 다 버터인가요? 다 가염 버터인가요? 무염인가요? 염이 있는 거예요. 염이 있는 거. 네네. 아, 그럼 보통 용도는? 애들 빵? 쿠키 빵 만들어줄 때 그 대신 염도가 있으니까 소금은 안 넣어요. 아 저건 베이킹 오일. 바닐라 시럽? 우와. 레몬 오일이랑 오렌지 오일이에요. 아 오일? 오렌지 오일. 네. 무슨 오일? 베이킹 할 때. 아 베이킹 할 때. 향 내는 거예요? 향 내는 거예요? 네. 아 레몬 향 나네. 저건 레몬,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요. 좋다. 오,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보면 쿠키 하시니까, 왜냐면 미국은 쿠키나 빵을 많이 하니까. 아, 마들렌 같은 거. 아, 네. 약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오, 상큼해. 다음. 매운 소스. 여기다가 이제 핫소스 있고, 칠리 소스. 뒤에는 겨자 소스. 케첩이요. 케첩도 있고, 뒤에는. 겨자 소스. 머스타드 렌치 소스. 어, 이거 매운 건가 봐요. 렌치라고 해서 샐러드 소스. 렌치 소스. 드레싱. 아. 샐러드 드레싱. 어, 이거는 픽 젤리예요. 그래서 픽 젤리에다가. 픽 젤리 뭐예요, 픽? 아, 피기 한국말로 무화과. 무화과. 아, 무화과. 무화과. 네. 아. 무화과 해서 치즈에다가 크래커에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어. 빵에다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야, 역시 선생님 잘하시네요. 왜? 아니, 딱딱 바로 나하시니까. 아, 그거 모르면 어떡해. 좀 든든합니다. 이거는 자, 어? 간장 혹시 이거 맞는? 백 선생님 맞는 간장? 아, 맞는 간장? 아, 이번 시즌에 한 거예요? 네, 이번 시즌에 한 거예요. 찌개용 맞는 맛간장이죠, 이거? 아, 표고버섯 넣고 한 거네? 네네. 오. 저희는 냄새만 맡으면 이게 잘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셋이 맡아보면 알지. 자기들이 다 만들어봤으니까. 아. 향만, 향만. 나는 문제점은 알았지, 나는. 어머. 어? 뭐? 그러네. 문제점을 알았다? 어머. 선생님, 일단 맛을 보시죠. 저도 알 것 같아요. Oh. So they're tasting it. So what's the problem? Yeah, let us my know. Soy sauce. Oh, 맛있다. I. Just like the original. 저는 달지 달게 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정확히 알 것 같아. 뭔가 문제지. 말해볼까? 한 사람씩 얘기해봐. 근데 표고향이 아예 안 느껴져요. 어? 안 느껴진다. 표고까지 싹 걸러내. 표고를 건져냈구나. 건져냈어요. 왜? 표고향 약해? 거의 없어. 네, 좀 그 찌개나 이런 거 넣었을 때 사실 깊은 맛 감칠맛 나는 게 저는 표고향이 좀 많이 들어가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원액을 먹었는데도 표고향이 안 나면은 다른 음식에 넣었을 때 표고향이 난리가 없죠. 근데 이거는 약간 단 간장 느낌이에요. 어 그래요? 오. 정확해요? 아니 나는 지금 얘기 안 했잖아. 자. 저는 맛술? 고기 맛술?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맛술이 좀 약간 이게 달짝지근함이 없잖아요. 아 맛술은 안 넣었어. 봐봐 이거 아 기가 막히네 맛술. 기가 막히네 이거 맛술. 정확하네 맛술. 맛술을 안 넣고 와인을 넣었어. 와 이게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쩐지 약간 떨떠름하더라고 약간 맛술. 자 성민 씨는? 저도 맛술 생각했거든요. 에이 드나 그래요. 맛술 얘기해. 아니. 미리 적은 다음에 이렇게 들걸. 아니 대단하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맛보는 건데.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죠? 두주님 맛술 너무 대박이다. 절대비가. 어? 이건 뭐죠? 어머 이거 상하지 않았나? 와 안상의 다행이다. 이거 선생님. 양념장. 선생님 순두부 아. 다대기예요. 아. 아. 순두부를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잘 만드시네요. 기름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네, 기름도 좀 줄이고 제가 제 마음대로 조금 제 변형을 시켰구나. 네. 아 근데 원래 선생님이 항상 만드실 때마다 이거는 저희 취향에 맞춰서. 맞아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 이거는 약간 볶음 고추장 같은. 아, 네. 오, 굉장하시네. 어, 지식은 뭐 최고예요. 어, 대단하시네. 오. 된장? 된장. 이거 된장. 아~ 한국에서 홍수의 원. 집된장이에요? 네, 집된장이에요. 그리고 어, 이건 뭐죠? 아, 그건 제가 멕시칸 음식 만들 때 넣은 고추예요. 이건 뭐죠? 이거 그건데? 아, 그건 올리브 타파스라고 빵에다도 샌드위치 할 때도 넣고 그다음에 파스타도 넣어서 해 먹었어요. 어,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German sauerkraut. 사우크라우트. 소시지 먹을 때 쓰는. 네, 네. 아, 카레가 양배추. 양배추 해 갖고 시큼하게 만든 소시지 먹. 어? 칠리 소스. 오, 네. 오, 두반장. 되게 많으시네요, 이런. 아니, 다 재료들이. 하시나 봐요. 음식을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이게 보면 음식 좋아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다음. 쭉쭉쭉쭉 네. 가시죠. 이거 아까 봐봐요. 불고기 입거리. 아, 불고기는 제가 어제 해 먹으려다가 아, 그냥 나가서 먹겠다 그래서 아. 제가 안 했어요.
불고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쉽게 만드는 불고기 편? 액젓 불고기. 네. 저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액젓 불고기가 저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데. 더 맛있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액젓을 어떻게 불고기 먹어? 맞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런 분도 많다니까. 시도하기가 무서워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괜히 깜짝 놀라. 고기 버릴 것 같아가지고 괜히. 아야 깜짝 놀라요. 마술사님께서 우리 또. 와. 차돌박이? 생차돌박이? 네네네. 이거 이제 다진 고기. 다진 고기인데 이틀 색깔이... 전에 사놨는데 색깔이 금방 변해. 이틀 전에 산 거예요. 그럼 이거 색깔 변한 건 못 먹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런 재료 전문이십니다. 저런 재료 전문. 이런 거 재료 전문이십니다. 냉동실을 열어야 이제 오래된 것들 나오죠. 이거는 뭐죠? 무슨 고기죠? 아, 그것도 아마 불고기일 거예요, 아마. 아니야, 이거는 알 수도 없는. 오래된 고기. 어휴, 이제 밑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거 많이 나간다. 이거는 뭐지? 이거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삼치. 가자미. 가자미? 아. 응? 이거 소세지. 우리 환수관이. 일단 팩으로. 치킨. 새우. 잔새우 있어요? 새우 좋아하신다고. 새우 좋아하시니까 확실히 새우 있구나. 새우가 엄청 커요, 새우. 와. 우리나라 대하 같아. 와. 이거 새우. 또 새우가 있었네요. 다음 이제 찬장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정리를 잘해놓으셨네. 진짜 정리를 잘해놓으셨네. 왜 이렇게 많아? 향신료가? 이거 여기는 외국 향신료, 여기는 한국 향신료. 이거 위에도, 위에는 이거. 여기는 스낵. 선생님. 액젓. 피쉬 소스가 있네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맞다, 개 있는 거. 바닐라 시럽. 바닐라 그 향 나는 거. 저는 아이스크림 만든 거 같아요. 저는 바닐라 시럽 하면은 흰색일 줄 알았는데. 나 처음 봐요, 바닐라 이거를. 스테이크 시즌. 스테이크 할 때 뿌리는 거. 스모키. Smell it. Smell it. 훈연향 나는 스모키. 훈연향 나는. 스멜. 스모키. 스모키. 스모키 스멜. Do you like smoky smell? Do you like? The taste. Yeah. Me? You? No. 자, 모이세요. 오케이. 자. 모여서 이제 재료들 다 봤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걸 어떤 걸 조합해서 해드릴지에 대한 메뉴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일단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원하시는 그런 음식이 있으신지. 저는 깻잎전. 깻잎전? 네. 깻잎 사이에 간 고기 넣어가지고 네, 부치는 네, 거. 네. 진짜 맛있어요. 깻잎전? 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지, 깻잎전은? 깻잎전. 깻잎전. 또. 새우로 뭐... 새우 요리. 새우 요리. 새우 요리. 새우 좋아하시는구나. 그 깐풍 새우 같은 그런 게 정말 좋아. That's good. 제가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셨어. 소피아, 넌 뭐 먹고 싶어? 나는 뭐 먹고 싶어? 우리 원해. 별거? 우리 원해. 불고기! 자,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자, 액젓을 이용한 불고기 하나 하고 목적은 단순하게 드실 걸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뢰하신 분이 앞으로 요리를 계속 해드시기에 가르쳐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액젓 불고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네. 사실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우 갖고 워낙 저 남편분 새우를 좋아하시고 네. 새우 갖고 튀긴 다음에 깐풍 새우처럼 약간 매콤하고 자극적인 양념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본인을 위한 거지만 사실 배워두면 여기저기 응용할 수 있고 보듬전 하시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애기들 동그랑땡이라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완자 하나 반죽이면 이것저것 다 응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동그랑땡 좋다, 동그랑땡. Here we go. 저 선생님 저희가 제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어떤 친구? 어머 얘 친구? 아니요 제 친구요. Your friend? My friend. 여기 이 동네 계신 네 이 동네 사는 저랑 친한 친구들이 어디?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 보셨습니다. Come in please.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와, 친구분들 많으시다. Nice to meet you. 외롭지 않으시겠네. 네, 외롭지 않아요. 집 앞에 선생님 TV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안 믿죠? 이 네 명이 먹으면서 와, 맛있다 그런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진짜 뭐 봤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시는데 진짜 맛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목소리 들려? 굉장히 도전적이시잖아. 이거 잘못 걸린 것 같은데. 검증단 아니에요? 가장 궁금했던 요리가 있으세요, 그러면? 불고기하고 액젓.
응. 안 믿음이 안 가죠.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아니, 저 진짜 많아. 액젓 불고기 아무도 안 믿어. 고기 버릴까 봐. 근데 그거 생각하셔야지. 이제 액젓 불고기가 배에 갈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맛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숙성시키지 않고 그냥 그 맛을 내는 게 액젓 불고기인 거죠. 예,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훨씬 맛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건 시간 단축할 수 있고 재료가 없다고 그래도 지금 사용할 액젓 아마 보시면 미국 같아. 어디에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친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준비해 주세요. 네. 오케이, 이제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아, 매진. Let's get started. Started, yeah. 매진은 결정됐죠. 그래서 네. 오늘 둘이 불고기를, 액젓 불고기를 한번 해주고 두 사람은 새우를 네. 튀기는 것까지 일단. 네네. 그럼 그 먼저 하시는데 대신 저희가 새우는 해동만 시켜놓을게요. 왜냐면 새우가 자숙 새우가 껍질도 아니라 껍질도 있고 하니까. 껍질이 다 있는 새우라서.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걸 해동시킬 생각을 해서. 껍질은 껍질이 있는 거라서요. 껍질이 있는 거면 해동한 다음에 껍질 까고 칼집 내야죠. 요거는 얼마 정도예요, 이거? 이거 파스텍스에서 20불? 2만 원밖에 안 해? 2만 원? 요거 다? 아, 그리고 이거는 와일드예요. 와일드가 자연산? 그냥 자연산. 아~ 근데 2만 원이야? 아, 그래갖고. 네, 됐습니다. 거기다가 꼬리도 이거 다 잘라내야 돼, 나중에. 안 그러면 물에 팍 튀니까. 자, 우리 이제 재료를 준비해볼까? 제가 원하는 게 고기, 그다음에 양파. 양송이. 어, 뭐 찾았을까요, 상기 씨? 아니, 무슨 네, 심사위원단 같은데? 이거 당근도 애기들 있으니까 얇게 채 썰어서 애기들. 아니, 그럼 기존 방식하고 다르게 할 건가요? 아니, 일단은 원래 액젓 불고기 정말 간단하게 정말 그냥 구분하는 건데 여기 새송이 버섯도 좀 있으니까 네, 좀 넣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당근, 새송이 이렇게 조금 넣어서 스힘맥스는 불고기 맛. 근데 여기 애기들은 당근을 좋아하니까 설탕, 액젓. 깨를 넣을까요, 말까요? 그럼 우리한테 얘기해. 참기름만? 아니, 냄새 안 맡아보고 참기름인지 어떻게 아시죠? 빨간 색깔! 그리고 좀 진하면. 하지만 최종적으로 냄새는 꼭 맡아보세요. 예, 셰프! 참기름이에요. 참고로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참기름은 한인마트 아닌 현지마트에 가면 참기름 향이 우리 거보다 약간 약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왜 맛이 안 나냐라고 의심되시면 참기름일 확률이 많아요. 네, 선생님 저거는 제가 1년 전에 한국에서 직접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딱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면 저렇게 소주병에 빨간 딱지, 노란 딱지 구분하는 거 한국밖에 없어요. 저도 집에서 익었어요. 기름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껍질 까야 될까? 너무 깨끗하게. 이건 껍질 까면은 이쑤시개 되겠는데 이거. 응? 이거 찢어기 힘들겠다, 그치?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I can. 그렇지. 어우 잘 쓴다. 손 조심. Don't worry. I can do it, eh? Mr. Beck, I can do it, man. 양파가 좀 두꺼운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저기 음소거 처리 좀 해주세요. 자, 어머니 이 정도 다 하시겠죠?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리하시는 분한테. 이거보다 간은 더 쉬워요. 사실 이게 처음 제일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재료 준비가 제일 어렵고요. 이거는 더 쉬워요. 자, 일단 기본 세팅도 이렇게 이쁘게 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점. 20점 만점에 10점. 10점. 그렇게 오래 보관해놓은 고기에 막 핏물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걸 따라내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할게요. 와. 자, 이번에 진짜로 리얼하게 고기의 양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 진짜 느낌, 왜냐면 배운 거 같고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예, 셰프! 좋아. 양념은 단것부터 넣으시라고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원래는 선생님 레시피는 4숟가락이에요. 아, 네네. 네, 근데
얘는 조금 더 많이. 아, 이 설탕이 좀 덜 달아요? 네, 얘가 덜 달아요. 우리 설탕보다 조금 덜 달고. 어때요, 세영 씨? 그 단맛이? 아, 확실히 덜 다네. 한 숟가락을 더 넣고 싶은데. 뭐? 느낌대로 하세요. 넣는 게 더 나. 느낌대로 하세요. 고기 양도 조금 더 되고. 자, 그다음에 이 액젓. 액젓도 원래 레시피는 4스푼이에요. 자, 내 액젓을 먹어볼게, 누나 내가. 연애? 비슷한 것 같아요. 표정 봐. 어디? 한번 맛보시겠어요? 액젓만 먹어본 적 있어요? 벌칙 아니에요. 벌칙 아니야. 먹어볼만 해요. 잠시만.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네. 하면은 살짝만 찍어볼게요. 조금 찍어. 새끼손가락 찍어드시면 될 텐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계속 맛을 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 그러면은 워낙 짠 거를 안 좋아하시니까 그럼 네 번만 할게. 네. 네, 저 어머니 표정 보세요. 나 계속 불안하니까. 본인 여태까지 하시던 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늘었어요. 진짜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간마늘. 간마늘. 마늘 얼마 넣을까? 마늘 한 스푼. 좀 넣어도 돼. 더요? 고기 향이 조금 많아서. 이게.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네. 하나, 둘. 오, 참기름 넣으면 일단 향이 냄새가 어때? 아, 진짜 고마워. 냄새는 원하는 냄새가 나요? 네. 그다음에 팬을 꺼내서 고기를 구워볼게요. 어머니 그럼 평상시 불고기 양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쩔 땐 고기가 안 좋은 키위를 조금 넣어서 좀 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똑같이 전통 방식? 네. 지금 어떠세요? 절대 이렇게는 안 하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 어떨 것 같으세요? 액젓 넣고 하시면 이상할 것 같지? 약간 솔직히 약간 불안하시죠? 불안해요. 고기 버린 것 같지? 지금 불고기 양념 하자마자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액젓이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재놓지 않고 바로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우 냄새 난다. 어우 저 자세 봐 자세. 어머니는 그럼 불고기 갖고 바로 이렇게 굽진 않죠? 양념에 재놓죠? 그럼요. 네, 최소한 2시간 정도. 2시간? 네. 저 표정 뭐야? 자신 있는 거 잘못한 거 같아. 표정이 자신 있는 거. 어때? Delicious. 자, 어머니 그럼 어머니. 딱 양세우 씨가 말이 한 말이 딱 맞네요. 거의 신세계. 와. 이제 믿겠죠? 괜찮죠? 네. 나는 애기 뭐. 어땠어? 어쩌면 맛있어. 맛있어? 오 다행이다. 맛있어. 심심하게 하는 게 아닌데 조금만 먹었어. 선생님 맛 보시고. 아, 나도 궁금해. 한 맞춰. 피쉬 소스가 딴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주세요. 이제 저 좀 액젓을 더 넣을지 아니면은 뭐 싱거울 수 있을지. 어우씨 맛있다. 야채 넣으면 싱거울 수 있을지. 조금만 더 넣어. 살짝만. 어, 왜냐면 채소를 넣고 같이 볶을 거잖아. 섞을 거잖아. 그럼 한 3분의 2 숟갈 정도만 넣고. 이제 야채들을 넣을게요.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알맞게만 알맞게 넣어서. 조금씩만. 저는 파를 처음에 자 파보다는 양파를 먼저 넣는 게 제일 나아요. 아 달달해요. 양파는 달달하기도 하지만 이게 부서져야 되잖아요. 양파가 다른 파나 다른 거 부서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양파를 먼저 넣어서 부시면서 섞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파는 제일 마지막. 자 저 팀은 뭐 10분도 안 걸려서 끝냈네. 진짜 너무 간단하죠. 양이 좀 있구나. 양이 저 훨씬 많아졌지. 양 많아졌지. 야채가 들어와. 비율이 아, 직접 참 중요한 해보시는 것 게 참 좋긴 어머! 하죠. 어머! 냄새 때문에 온 거야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너 불고기 좋아한다 그랬지. 불고기 냄새인 줄 알고 온 거야. 불고기 냄새인 줄 알고 왔어. 이거 액젓인데. 아, 액젓인데. 액젓은 먹어본 적도 없는데. 냄새나? 냄새나? 남편분도 오셨어.